혼자 혼자 뭔데 내려가나. 혼자 가면 또 재밌어요. 아 좋다. Gonna take you for a ride in my brand new car. Gonna show you how the ship turns. 어머. 우리 진짜 여름 같아. 어떻게 이었지? 감사합니다. 너무 다들 친절하셔. 오늘은 여기 상주에 왔습니다. 유명한 상주 꽃감. 저는 오늘 여기에서 이 바로 옆에 중앙시장에 들러서 오랜만에 그런 시장 구경도 하고 음식도 좀 사고 거닐어 볼 예정입니다. 한적하고 되게 좋다. 여기서 걸어서 10분이면 간다고 하니까 금세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세먼지 좋고 초미세먼지도 좋아. 오늘은 딱 적당한 온도로 여행을 할 수 있겠어요. 비는 오전에 계속 내렸었거든요. 습기 거의 100%에 가까운 날씨입니다. 근데 온도가 좋으니까 엄청 시원하고 그 느낌이 되게 좋아요. 감 떠져있는 게 엄청 많아요. 거리에 간판들이 감 모양으로 돼 있어요. 와 너무 귀엽다. 이쪽인가 보다. 저는 오늘 먹을 거를 사러 왔으니까 음식인 쪽으로 가야겠어요. 딱 제철 음식 그리고 딱 여기 특산품 이런 게 딱 있었으면 좋겠어. 오 여기 되게 넓다. 감이다 감. 여기는 감은 당연히 다 유명한 걸 알고 한우도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고기 파는 데는 어디 있나? 오 여기가 메인거리인가? 되게 크다. 어? 이건 뭐지? 이게 뭐예요? 중립. 중립이요? 예. 이쪽 동네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 네. 몰라 나도 여기 이걸로 김치도 담가 먹고 전도 그래요? 지져 먹고 여기 뿐 아니신가 봐. 네. 그죠? 약간 당귀같이 그렇게 향 많이 나는 향 되게 많이 나요. 여기서 잡숴봐. 괜찮아요? 괜찮게 아 괜찮아요? 두릅인가? 이건 두릅이에요. 아... 한 1,000원어치 나 원래 안 파는데 언니 네네네. 한번 줘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꽃감을 좀 사가려고 직접 말린 거를 한번 사러 가보려고요. 저기 있다. 제일상에. 조금만 사서 딱 먹으려고요. 다른 데는? 그래서 꽃감. 아, 예, 예. 네. 캠핑 같이 해볼까? 네, 네. 아이, 요건 700원 한 개. 이거 다섯 개. 다섯 개요?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두 개가요. 두 개. 혼자 가면 혼자. 혼자 뭔데 내려가나. 혼자 가면 또 재밌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하다. 대단하다 진짜. 혼자 댕기볼 가면 안 열어서 못 가요. 아 그쵸 그쵸.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너무 다들 친절하셔. 금세 장을 봤어요. 엄청 만족스럽게 쇼핑을 해가지고 지금 완전 텐션업 됐어. 이제 점심을 먹으러 좀 가보려고요. 오늘 또 날씨도 막 이렇게 우중충하고 비도 왔었고 그래서 오늘은 점심에 주막을 가볼 예정입니다. 좋다. 오, 다 모종식물 계절이구나. 예쁜 꽃이 이렇게 엄청 펴 있어요. 이게 낙동강. 여기 길을 걸어오다가
주막이 있어요, 여기. 오, 생각보다 되게 큰데? 여기 있다, 상주 주막. 오, 완전 신나는데? 오! 빨리 막걸리 한잔 해야겠구만. 옛날에 드라마 상도 찍었던 데라고 하더라고요. 서쪽에 보이는 곳이 제가 오늘 묵을 캠핑장이에요. 저기 거의 수영해서 가도 될 정도의 거리인데 수영 금지라서 어쩔 수 없이 수영해서 가진 못하겠네요. 캠핑장 안에 수상 레저 하는 데가 있대요. 오늘 할 수 있으면 좀 해봐야겠어. 날씨가 지금 엄청 다시 좋아지고 있어요. 채도가 올라갔어. 또 이렇게 여행길에 오면 뭔가 날씨가 좋아야 기분이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난장판이 그 업된 기분을 느껴지기도 해요. 느낌 좋은데 이 습습한 느낌은 근데 너무 좋다. 비 오고 난 느낌. 주모, 오늘 이렇게 해야 되나 내가? 그래야 마실 수 있는 건가? 느낌 너무 좋다. 오, 평일인데도 사람 꽤 있으시네? 오, 너무 다 아기자기. 왜 이렇게 귀여워? 어, 여기다. 여기에 정지하라는 건가? 오, 어제 왔으면 큰일 날 뻔했네. 월요일 날마다 쉰대요. 전 요거 상도한상 먹을 거예요. 주문은 어디서 하지? 어, 주문 들기름 손두부구이? 네, 그것도 맛있고, 네. 육수도 맛있고, 떡갈비도 맛있고, 아, 저는 다 맛있고요. 다 맛있는 얘기 하다 보니까. 맞고요. 혼자세요? 네. 저는 먹을 수 있는데. 저는 안 먹을 수 있는데. 아, 그래요? 저 무조건 이걸로 그냥 주세요. 네, 조금 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자리는 그냥 등자리. 네, 많이 드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막걸리도 무알콜이 있대요. 대박이다. 곶감 막걸리로 주시는 거예요? 아니요, 곶감 지금 다 떨어졌어요. 아, 그래요? 네. 아, 맛있다. 뭐 주세요, 그러면? 솔솔 동동 주로 나갈 거예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가볼까? 여기? 상주에 왔는데 여긴 왜 전주지? 내 덕, 내 탓. 좋은 문기인데요. 오, 여기도 느낌 좋다. 오, 오, 여기서 먹으면 취하겠는데? 오, 여기 할까? 아, 여기도 좋다. 저기는 상을 엎어놓으셨네. 저기서 먹을 수 없나 봐요. 좋아, 나는 이 토끼들이랑 같이 먹겠어. 안녕? 너희들은 왜 여기 있니? 아까 왔었어가지고 지푸라기에 맺혔던 빗방울이 떨어지는데 완전 감성도다요. 먹을 게 딱 나왔을 때 비가 한 차례 좀 소나기처럼 내렸으면 좋겠다. 얘만 지금 헌시대 물건이에요. 당황했어요. 혼자 먹는 건데 어이구 되게 크네. 양이 별로 많진 않다고 하셨는데. 어우, 맛있겠다. 다 먹고 취해서 들어가는 거 아니야? 제가 국물 파잖아요. 국물 없냐고 여쭤보니까 국물을 서비스로 주셨어요. 고추를 이렇게 하나 딱 얹어서. 맛있어. 짠. 아, 아우 좋다. 안녕 토끼야. 사실 나도 토끼야. 아우 좋구만. 얘가 정구지전이래요. 그 취향에 맞게 고추가 이렇게 아주 잘 들어있네요. 바삭바삭해. 얇게 크게 부치셨네. 바삭바삭하게. 지금 약간 신선도름 하는 것 같아요. 낙동강이 쫙 보이고 잔잔한 음악이 딱 흘러나오면서 새소리도 들리고 막걸리 한잔 딱 마시니까 기분이 사르르 녹아.
짠. 이제 이렇게 야외에서 먹을 짝 시기인가 봐요. 여름은 조금만 느끼셨으면 좋겠네. 더워. 여름 같아. 전구지가 붙이는 거야? 점점 취하고 있어요. 아침에 좀 급하게 오느라 아침밥을 안 먹고 과자를 먹었거든요. 과자는 밥 아니잖아요. 빈속에 막걸리가 들어가서 그런지 살짝 취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왜 이렇게 노래가 흥이 나? 저도 모르게 엄청 엄청 신나하고 있어요. 살짝 취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안녕. 너도 신나지? 오, 얘 혓바닥도 있네. 너무 좋아요. 와, 이쪽 근처에 다 이렇게 철쭉을 엄청 예쁘게 심어 놓으셨어요. 옛날에 학교 앞에 맨날 철쭉 이렇게 심어져 있었는데 학생 때가 생각나네. 이 보라색 철쭉은 이 다홍색 철쭉 사이에서 인싸인가 봐요. 저기 가운데 있는 게 경천섬이에요. 공원처럼 돼 있고 볼거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주막에서 이렇게 한 50분 걸어서 가서 캠핑장을 들으려고 합니다. 이 길이 지금 너무 멋있어요. 청량해. 시장에서 산 나물들이랑 고기랑 보정을 해서 메고 가려고요. 손에 들고 다니니까 걸리적거려. 아, 날씨 덥다. 더워. 낙동강 자전거 도로가 이렇게 쭉 이어진 데여가지고 자전거를 끌고 올 수도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확실히 멋있어. 아, 시원해. 아, 강바람이 이렇게 좋은 거야. 지금 엄청 푸르러요. 갑자기 모든 게 다 푸르러졌어. 오, 엄청 크다. 여기 피크닉 같은 거 와가지고 쉬고 있으면 너무 좋겠다. 이렇게 온통 잔디예요. 이건 레이프크로바? 행운을 가져다 줄 거야. 상주가 햇나물이 유명하대요. 햇나물. 뭐 두릅이나 뭐 오가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풀들 보니까 빨리 나물이 먹고 싶어요. 굉장히 애들이 나물같이 자라있네. 어? 저기 무슨 건물이 있는데? 저건 뭐지? 제가 어차피 캠핑장으로 이렇게 지나가야 돼서 한번 저기 들려봐야겠어요. 경천섬 중간의 모양이 네잎크로바 모양이었거든요. 뭔가 오늘 네잎크로바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사실 저 네잎크로바 한 번도 찾아본 적 없어요. 성공을 해본 적이 없어. 저는 요행을 바라면 안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갑시다! 바람이 딱 요 정도로 불어서 땀이 나면 다시 바람이 좀 말려주고 다시 땀이 나면 바람이 말려주고 지금 계속 반복이에요. 옛날에 초반에 캠핑할 때는 냄성템으로 바람개비 딱 꽂아가지고 놔두고 했었는데 추억이 새록새록인데 여기서 캠핑하고 싶다. 여기다 캠핑장. 저 앞에 오리가 있어요. 여기는 오리가 상징인가? 여기 평상이랑 테이블이랑 다 있어요. 오, 여기가 경치가 제일 좋은 자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막걸리를 마셨던 곳이 바로 저기 어딘가예요. 이렇게 예쁘게 야경을 이루고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이쁘다. 맨날 밤이 되면 앞에 뭐 야경도 거의 잘 안 보이는 곳이 좀 많았는데 오늘은 야경을 보면서 좀 놀 수 있겠어요. 중요한 거 가볍게 갖고 오려고 텐트가 아닌 터프를 들고 왔거든요. 이런 곳들은 보면 숲속이 아니어서 나무 가지도 찾기가 항상 좀 힘들긴 했었어요. 역시나 오늘도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폴대를 나무로 좀 쓸 거고 그래서 앞을 좀 문으로 만들어 보려고요.
키보다 좀 작은 거. 이래야겠다. 이 정도가 딱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 앞에 간단하게 좀 전시를 만들어 봤어요. 오, 오, 멋있다. 지금 팩이 하나가 부족해가지고 장작으로 팩을 만들고 있어요. 그냥 이쪽도 나무 팩을 만들어서 꽂을까봐요. 여기도 욕심이 나. 지금 이렇게 텐트를 다 쳤어요. 각도 나름 되게 잘 나왔고 짱짱하게 쳤거든요. 그냥 폴대 없이 나무로 고정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문을 만들어 봤어요. 원래 고리가 없는데 돌로 고리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스킨이 이만큼 좀 내려와요. 좀 어느 정도는 안을 가려질 수 있게 만들어 봤어요. 이 앞에 전실도 좀 널찍하게 있고 아주 아늑한 잠자리가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오늘 저의 침대. 널찍하죠? 중간 기둥 역할을 배낭이 해줄 거예요. 아, 좋은데? 하루데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오늘도 음식을 해 먹으려고. 땀을 안 흘리고 할 수 있는 시기가 얼마 안 남아서 완전 즐겨야 돼. 오늘 얘를 한번 믿어보고 안 쪼개고 있어요. 아우, 따뜻해. 따뜻하니까 너무 좋다. 앞에 가로등이 낙동강 물에 비춰가지고 너무 예뻐요. 어둡지 않은 밤이 되겠는데요? 아까 시장에서 산 것들인데 얘는 꽃감. 맛있겠죠? 그리고 여기 상주에 명실 상담한우가 유명해서 한우를 샀어요. 돌판에 구워 먹을 거야. 흰나물이 유명하다고 하는데 맛있는 나물들을 사왔어요. 이만큼이라 이렇게 해서 3,000원에 샀어요. 말도 안 되는 가격이야. 맥주를 한잔 해야겠어요. 오늘은 엄청 큰 맥주를 갖고 왔어요. 어머! I knew you'd fit me like a glove. 좋다. 오늘은 장작이 여유가 있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하나하나 아껴서 빼고 있어요. 아마 내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장작을 뗄 수 없는 햇볕 상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햇볕까지 쬐면 난리 나겠는데?
뜨거워졌다. 다 먹어주겠어. 이제 좀 돌이 달궈져가지고 칙 소리가 나면서 좀 빨리 익고 있어요. 초고추장 야채 타임 찍어 먹듯이. 이렇게 초장만 찍어 먹어도 생으로 먹어도 엄청 맛있대요. 너무 맛있다. 점점 이런 씁쓸한 맛이 좋아져요. 여기에다가 고기 한 입. 기분 좋아. 완전 입에서 살살 녹아요. 짠. 주가 슬슬 들어가는 날이네. 기름 가득. 기름 좋아해요. 이제 소금이 여긴가? 소금이다. 짜다. 부드러워질 때까지만 살짝 데치면 돼요. 분명히 서비스로 1,000원어치만 주신다고 하셨는데 너무 많은데? 아직도 이만큼이나 남았어요. 1,000원어치가. 나물밥 해먹으려고요. 여기에다가 취나물을 넣으니까 밥이 됐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냄새를 알 수가 없네. 좀 뜸을 좀 우선 좀 들여놓을게요. 원래는 한 이 정도 했으면 쓸 시간이긴 하거든요. 마블링이 지금 장난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나오는 기름이 와 어마어마해. 바로 코팅되는데? 김치 고기랑 먹으니까 지금 너무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보이죠? 입에 기름이 가득해요. 고라니가 왔나 봐요. 좀 멀리 있는 것 같은데 계속 소리를 지르네. 밥은 잘 됐나? 괜찮니? 돈데크만? 돈데크만이 제 더미에 쌓였어요. 오랜만에 데리고 나와서 오늘도 험난하게 보내고 있어. 오, 잘 됐다, 잘 됐다. 이거를 비벼 먹으려고요. 얘랑 참기름 그리고 김깨 이런 거 모으는 게 취미예요. 그리고 아까 포장해 주신 간장 양념 엄청 맛있어요. 마요네즈. 오, 맛있겠다. 개밥 아니에요. 윤기가 흐르는데? 오! 생각보다 더 맛있어.
완전 고소하고 짭짤하고 살짝 매콤? 이게 다 섞여 있어요, 지금. 어, 너무 맛있는데? 냄새 아까워. 잠시 안 떴어요. 이것만 딱 먹고 자야겠어요. 짠. 아, 마무리가 완벽하구만. 마요네즈 간장밥에 맥주. 확실히 자정이 넘어서 좀 날씨가 쌀쌀해졌어요. 저기 앞에 불빛이 밤새 켜있는 건가 봐요. 왜 여기가 명당자리인지 알겠네. 밤새 켜져 있는 불빛들. I get away sweating. I learn to love the look. And I can read your signs. 새벽이 되니까 바람이 좀 불기 시작해요. 오늘은 저녁에 조금 추울까봐 겨울 때 들고 다니는 침낭을 가지고 왔어요. 내일 아침에 장작도 필 수도 있어서 우선 습기 안 맞게 이 작은 장작들은 안에 넣어놨어요. 내 문. 아, 좋다. 오늘 이렇게 막아놓은 게 입구 쪽으로는 바람 방향이 아니어가지고 다행히 이 아래쪽으로 바람이 들이닥치진 않아요. 그래도 위에는 이만큼 막혀있으니까 아래만 바람이 안 불어주면 진짜 평온하게 잘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옷감 있으니까 오늘은 호랑이가 와도 안 잡혀가요. 날씨 대박이에요. 햇볕이 쨍쨍, 모래알이 반짝. 이제 벌써 더워요. 지금 하루 되는 못일 것 같은데? 너무 뜨겁고 더워서? 진짜 넋놓고 잠들었어요. 와, 근데 진짜 날씨가 대박이에요. 여름 같아. 정리를 빨리 해야겠어요. 와, 너무 더워가지고 뭘 하기가 좀 힘들겠는데? 모자를 갖고 왔었어야 됐나 봐요. 와, 햇볕이 난리나. 바람이 선선하니까 나오니까 더 좋다. 하트. 여기도 꽃가루가 엄청 날렸네. 좋다. 원래는 트레킹으로 해서 쭉 가다가 어제 봤던 곳인데, 어? 저기 무슨 건물이 있는데? 저건 뭐지? 한번 저기 들려봐야겠어요. 여긴 대체 뭐 하는 데지? 좀 궁금했었는데 보니까 캠핑장 진짜 바로 옆인 거예요. 한 구경 좀 하고 와야지. 날씨가 너무 더워서 좀 시원한 데 들어가 있어야 돼.
어? 얘는 누구지? 고라니 노루인가? 뭐지? 어제 제가 고라니 울음소리를 들었거든요. 낙동강에 고라니가 많은가 봐요. 고라니야, 너무 귀엽게 생겼어. 어떡해. 얘는 호랑이. 우와, 저 멀리서 봤을 때는 무섭게 생겼다 했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표정이 좀 귀엽네. 나는 나무 할아버지예요. 뭐? 얘도 말하나? 오동나무야. 어, 너무 귀여워. 어떡해. 너무 귀엽죠, 살. 어, 귀염둥이. 아, 얘네가 이걸 먹는다고 지금 산을 차려는 건가? 이거? 물고기? 먹으세요. 너무 예쁘다. 아, 여기 약간 아쿠아리움 같은 느낌이구나. 어머, 이게 낙동강에 살아요? 낙동강 생태 자연관에는 얼룩말과 하이에나, 사자, 북극곰 등이 사는 그런 곳이에요. 어, 이 송이버섯 그대로 뽑아가지고 찢어서 먹으면 맛있는데. 내 텐트 주변으로 모여들었던 나방들? 거부의 사생활인데 이건. 이게 낙동강 물속이래요. 너무 신기한데? 이거는 제가 낚시하면 잡는 애들. 바둘치, 히라미 이런 애들? 오, 엄청 신기해. 아마존 같아. 얘가 제 목표. 프로바리 친구들, 안녕? 너희를 강가에서 만나고 싶은데. 와, 미쳤어. 이렇게 열정적일 일이야? 어머. 그때 잣나무 열매로 막 불을 지폈었거든요. 이제 좀 알아볼 수 있겠어요. 12시 반인데 1시간이 지났어요. 와, 진짜 너무 놓고 봤네. 물고 진짜 많다. 겉의 모습이 좀 너무 박물관같이 딱딱해 보여가지고 맥시멀하게 다양한 그런 내용이 있을 줄 몰랐는데 좀 놀랬어요. 아, 캠핑장으로 가야겠다. 아까 걸어오니까 한 5분도 안 걸리더라고요. 여기에도 지금 꽃가루가 봄이라고 약간 티내는 것 같아요. 방주 꽃감. 꽁꽁 싸매놔가지고 됐다. 오. 아, 이렇게 모아놓으니까 더 많아요. 와, 봄내음과 함께 이렇게 좀 정리해버리려고요. 다행히 위에 상의에 묻어도 색깔 티는 안 날 것 같아요. 둘 다 노란색이어서. 이만한 걸로 끝. 신발이 더 예뻐진 느낌이야. 신발 색깔이 은은한 꽃가루의 컬러가 딱 들어가서. 오늘도 깨끗이 잘 놀다 갑니다. 안녕. 다음에 또 봐요. 안녕. <목소�> 이제 점심을 먹고 패러글라이딩을 타러 가려고요. 가자. 오, 지금 밥 먹으러 왔는데 옆에 귀신의 집이 있어요. 들어가 보고 싶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겠죠? 여기가 귀신의 집인 것 같은데? 저기요? 아, 그래요? 일단은 그러면 뭐 한번 뭐 보시겠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패러글라이딩 예약을 다 해놨는데 못 탈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서 기상 상황을 한번 보면서 탈 수 있을지 없을지를 보자고 하셔서 우선 좀 밥을 먹고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감사합니다. 두릅나무. 얘는 버섯 청국장국이에요. 너무 맛있겠다. 너무 잘 나오는데?
드디어. 맛있었어. 아까 설명 들으셨죠? 네네. 주저앉 끊어 멈추지 말고 잘 달려주시면 돼요. 지시하는 대로만 하면 안전하게 체험하시고 비행하는 시간은 보통 네. 10분 내외고요. 기다려 봐야 되는 상황이지? 여기 가운데가 뛰는 데인가 봐요. 꺼내신다. 내가 조문하는 거예요. 그쵸.